집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건전지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시나요? 충전도 안 되는 건전지는 어쩔 수 없이 폐건전지함으로 갈 수밖에 없죠. 건전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는 아이를 키우는 부부나 회사 또는 촬영을 주로 하는 영상 분야에 계신 분들이라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건전지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는요. 오늘 만나볼 이 제품은 일회용 건전지나 충전기를 모아 넣어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충전해주고 불량 배터리는 구분해주는 자동 충전기입니다. 더블 A 사이즈와 트리플 A 사이즈용 제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용한 제품인지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시큐라인 애노로이드입니다. 애노로이드는 충전에서 보관까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제품입니다. 3년 전 애노로이드 1에 이어 이번에 업그레이드 돼서 돌아온 애노로이드 2인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더블 A와 트리플 A 그리고 18650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로 총 3가지로 구성돼 판매되고 있습니다. USB-C 단자에 케이블을 연결해 전원을 공급해주면 되고요. 애노로이드 상단에 있는 트위크를 열고 다 쓴 배터리를 모아 넣어주면 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방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애노로이드가 극성을 알아서 자동으로 판단해 올바르게 충전해주기 때문인데요. 애노로이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반 건전지 외에도 충전지도 구분해 충전해줍니다. 원래는 일반 건전지도 충전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긴 한데요. 애노로이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기기가 충전지와 건전지를 알아서 구분해 충전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충전지는 니켈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충전 방식이 아주 단순합니다. 충전을 위해 전류를 많이 보내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지, 충전이 되지 않은 알카라인 건전지는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보내면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위험하죠? 애노로이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 알아서 충전지와 건전지를 구분해 충전해주는 제품입니다. 알아서 구분해 충전을 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불량 배터리 보관함과 충전 완료 배터리 보관함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불량 배터리 쪽으로 모인 배터리들은 더 생각할 것 없이 폐기하고 더 쓸 수 있는 배터리는 새 것처럼 쓰면 되겠죠? 배터리 용량 테스터기로 새 것과 충전한 배터리 용량을 비교해 봤습니다. 배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긴 했지만 쓸만하죠. 또 일반 배터리를 충전해주기 때문에 경제적이었는데요. 배터리를 한 번만 쓰고 버리자니 환경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충전지로 모든 배터리를 다 대체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스럽죠. 또 돈을 떠나 배터리를 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버튼 하나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배터리는 AA의 경우 대기함에 대략 12기가 들어가고 AAA는 1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충전은 한 번에 2개씩 진행하고요. 일반적인 충전기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배터리를 넣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 편했는데요. 충전을 하는 도중이라도 뚜껑을 열어 건전지를 투입하거나 아래 보관함을 열어 충전된 배터리를 꺼내 써도 문제가 없어 편리함을 극대화했습니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애노로이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었는데요. 불량 배터리, 결국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건전지나 충전지가 100%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노로이드는 기기 안에 설치된 온도 감지 센서를 이용해 특정 온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충전을 멈추는데요. 이는 배터리가 과열돼 폭발이나 누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특정 전압이 나오지 않으면 불량 배터리로 간주하고 불량 배터리 보관함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도 결국 버려야 하는 배터리는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도 쓸 수 있는 배터리를 건져준다는 점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장점이죠. 또 불량 배터리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는 배터리 수량은 AA가 7개, AAA가 10개입니다. 이는 충전 대기 배터리 수량보다 적어 불량 배터리가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불편할 수 있는데요. 대신 충전 완료 배터리 보관 수량은 각각 15개와 17개로 넉넉한 편입니다. 기기의 키가 조금 커지더라도 배터리 보관함 사이즈를 조금 조정했으면 어땠을까 하네요. 또 AA 배터리 또는 AAA 배터리 한정으로 충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개 이상 배터리를 종류별로 배치하면 공간을 꽤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품 크기는 가로가 11.5cm, 세로가 12.5cm, 높이가 18cm로 작은 화분을 하나 갖다 놓은 크기입니다. 책상이나 테이블이 작다면 자주 쓰지도 않는데 갖다 놓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죠. 그래도 다행히 제품 자체가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는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단점이라기보다 배터리 사용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와닿으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사용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품 테스트를 위해 TV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장난감, 송전 등등 집안에 있는 모든 배터리를 끌어모아 애노로이드에 넣으니 다음날 아침에 충전이 다 됐죠. 그 뒤에 제가 할 일이라곤
충전된 배터리를 사용하고 불량 배터리는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리모컨의 경우 1년은 쓸 것이고 손전등도 자주 쓸 일이 없으니 애노로이드를 자주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제 수그러움을 애노로이드가 한 방에 해결해줬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 쓴 건전지를 넣고 누르고 꺼내면 되는 애노로이드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시네코리아 홍상현 기자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See ya!